드디어 스페인 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면 가우디잖아요. 가우디 건축물을 보러 왔습니다. 일단 여기 길 건너편이 이 건물이 까사 바티오라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옆에가 까사 아마트. 근데 까사 아마트가 이 거리 자체가 원래 옛날 부르주아들이 살던 거리였는데 저 아마트의 건물이 현재 당대 최고의 건물이었대요. 아름답기로 1등. 근데 이제 바뚜요라 까사가 집이란 뜻이고 까사 바뚜요면 바뚜요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바뚜요가 사람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뚜요가 나도 멋있는 집을 짓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가우디한테 의뢰를 해서 만든 집입니다. 까사 바뚜요.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간략하게 이 정보를 공유하자면 일단 가우디라는 인물이 5살 때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뭐 병으로 희귀병인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을 수 있나? 아무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못 노니까 항상 자연과 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우디는 항상 자신의 스승은 자연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우디 건축물의 특성이 곡선이래요. 직선은 뭐 사람의 인간들의 것이고 곡선은 자연의 것이다. 자꾸 뭐 곡선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바티오가 가우디한테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건물을 만들까. 근데 바티오라는 사람이 아들딸이 4명이었대.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소재를 찾다가 산 조르디 전설이라는 게 스페인에 있었나 봐요. 뭐 용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막 가축을 막 죽이고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가축이나 이런 걸 재물을 계속 바치는 거죠. 바치다가 결국은 가축도 동나서 인간을 재물을 바쳐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인간을 재물을 바치되 남자는 나중에 용이랑 싸워야 되니까 남자는 안 되고 결혼한 여자는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안 되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재물을 바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그게 통과가 돼서 제비뽑기를 해서 딱 뽑았는데 왕의 공주가 그러니까 왕의 딸이죠. 왕의 딸이 딱 뽑힌 거야.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용에게 재물을 바쳐가지고 용이 딱 먹으려는 순간에 어떤 전설로만 나타난 어떤 그런 기사 그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용과 싸워서 용을 무찔렀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면 뭔가 공주랑 이제 짝짝꿍하고 잘 살 법한데 그게 아니라 용이 찾아온 이유는 너네들이 종교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톨릭을 믿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산 조르디 전설이 그런 건데 그걸 모티브로 삼은 디자인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믿기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믿기진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저 건물 천장이 약간 울퉁불퉁 용 비늘처럼 돼 있어요. 저기 용 비늘을 상징하는 거고 저기 위에 보면은 십자가처럼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저게 그 당시 기사가 용한테 꽂았던 검의 손잡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랍니다. 그리고 용이 딱 죽으면서 피를 한 방울 피를 흘렸는데 그 자리에 장미가 피어났대요. 그래서 그 기사가 장미를 꺾어서 공주한테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그 장미를 모티브로 한 게 저 맨 위에 있는 테라스 꽃봉오리 모양 그게 장미. 그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테라스 저거는 약간 뼈처럼 생겼는데 척추처럼 생기잖아. 척추뼈? 저건 이제 재물을 바쳐줬던 인간들의 뼈를 모티브로 삼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곡선 곡선이 뭔가 그렇게 좀 들어있죠. 뭐 테라스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그리고 저 배경 저렇게 막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막 되어있는데 저게 가우디가 대서양 바다를 좋아해서 대서양 바다를 표현한 거래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햇빛이 비쳤을 때 수면 위를 바라보면 막 이렇게 빛이 알록달록 나오잖아요. 그거를 형성한 거라고 합니다. 이 똥똥똥을 저렇게 파란 거 막 그 무늬 같은 거 있는 거는 그 바닷속에서 물거품 뿜었을 때 뿌뿌가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형상화 시키려고 파이를 부신 다음에
그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다시 붙이는 그런 뭐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건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물은 개인 소유예요. 근데 그 개인이 추팝추스 만든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추팝추스도 스페인 사탕이래요. 원래 저는 몰랐는데 추팝추스 만든 사람이 저 건물 갖고 있는데 이게 입장료가 무려 35유로 35유로 고민을 많이 했어. 아 이거 35유로? 보통 그래서 이거를 안에 들어간 사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개인 소유기도 하고 35유로. 근데 제가 여기 들어가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은 게 일단은 이게 개인 소유이기도 한데 내부 인테리어랑 뭐 외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나봐요. 근데 그게 400억이 들었대. 그 안에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가우디가 이제 바다 저걸 대서양을 모티브로 해서 또 만들었잖아요. 내부가 약간 바다처럼 돼 있대. 바다 속에 들어온 것처럼 내부가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바다 하면은 되게 좋아, 물을 되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바다? 바다처럼 만드는데 또 400억을 써놨다고 하니까 그러면 들어가볼만 하지 않나. 내가 바르셀로나까지 왔는데 이거 지금 안 들어가면 내가 언제 들어가 봐 해가지고 티켓을 질렀습니다. 보통 여기 가우디 건물들의 입장 티켓을 사면은 특징이 시간을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뭐 4시 입장, 4시 15분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전후 30분만 입장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딱 시간을 엄수해서 가야 된다는 점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엄청난 인파. 저기 이렇게 줄이 있네요. 2시 30분 거거든요, 저거? 2시 30분, 2시 45분 저기 줄이 저렇게 따로 있고. 이렇게 뼈처럼 생기긴 했네. 신기하다. 일단은 줄을 서보자. 네, 지금 줄 서 있는데 여기 보이니까 저는 온라인 예매로 35유로 했거든요. 여기 직접 와서 사면 43유로야 더 비싸. 와 엄청납니다. 뭔가 여기 밑에서 보니까 약간 좀 놀이동산 건물 같기도 하고 이제 곧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용의 뼈를 연상시키는 계단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용을 줄였다 했잖아요. 신기하다. 신기하게 살기도 했네. 버섯을 생산시킨 거라고 하네요.
처음 받았네. 이건 뭐야? 신경에서 있는 게 맞네. 이렇게 타일이나 부자기를 깨부셔가지고 조각조각 붙이는 이 기법. 이건 가우디가 처음으로 만든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닥도 이게 뭔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살짝 꺼져 있거든요. 곡선으로. 이걸 또 곡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 모터리가 되게 신기하게 나네. 바다 속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바다 속에서 하늘을 본 모습? 위에는 조금 짙은 파란색이고 밑으로 올수록 약간 옅은 파란색. 요즘 브랜드 적인 거 오. 오. 숨기는 게 많은데? 신기하다. 이게 엄청 비싸. 이거 520불이야? 이게 520불. 안경 주세요. 이런 거에 도착. 아, 그래? 오. 46짜리 컵. 신기하게 생겼어. 혼자도 볼까요? 이거 뭐지? 오, 이거 예쁘다. 그래. 와, 보자기로 만들어져 있네. 일단 깨질 수도 있겠다. 용의 알 같은 느낌. 뭐지 이거? 신기하네. 오, 이건 예쁘다. 23유로. 용의 비는? 오, 의자도 봐라. 오, 마그넷도 있다. 오. 카라바티오 마그넷. 뭐야? 32유로? 엄청 커다 이거. 야, 여기 구경만 하는 게 맞느냐 생각보다. 귀여워. 오. 이거 얼마지? 50. 한 번 더 비싼 거. 35유로네? 네. 비싸. 오, 무서운 거 많다. 고소라구만. 착구.
뭐야 이렇게 너무 많아. 뭐 여기가 가정인데? 일단 이렇게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죠. 곡선으로 되어 있고 이 불투명한 유리도 엄청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게 바다 안에서 이제 밖을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를 노리고 만든 거랍니다. 바다를 진짜 좋아하네. 거의 이제 옥상까지 온 것 같거든요. 이러고 다 있고 내부가 굉장히 깨끗해. 얼마지? 플러 4유로? 플러 4유로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우와. 오. 뭔가 알 수 없는 것들로. 어? 아까 그 손잡이. 검의 손잡이 부분입니다. Right on back. 이게 용인가 보네. 이게 용이고, 이게 검 손잡이 꽂힌 거. 밑에서 보는 광경 어떨까? 오. 뭐지? 오. 찍으면 이렇게 찍어주는 건가 보네. 멋있긴 하다. 혼자 찍기는 좀. 자자자자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끝인가 본데요? 뭔가? 오, 이건 뭐야? 색다른 게 많습니다, 여기는. 그쵸? 킵 워킹. 좀 내려가려. So I don't know what's happening. Alright, let's see. 오, 위에도, 천장에도 이렇게. 용 비늘처럼 돼 있네. 용 비늘인가 보다. 그죠? 이렇게 용 비늘처럼 이렇게 뭔가. 오. 디테일하게 신경 많이 썼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끝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좁으면서 크다. 건물.
밑에도 있어? 뭐야? 뭐지? 아, 여기는 이거 기기 반납하는 곳이. 아, 기기 반납. 기기 반납. So, if you want, 뭐지? You can enter this way. Thank you. 뭔데 이게? I think this is. Hazlo con. Déjala, te abrijo con una, pero déjala la puerta abierta. Vale, ya puedo entrar por ahí, gracias. 뭔지 모르겠어. 나가는 것 같고. 이게 화장실인가? 어? 아니네? 뭐가 있네? 뭐야? 근데 뭔데 없어. 뭘까? 엄청나다. 이거 한 번 더 보고 갈까? 엄청난데? 오, 한 번 더 보고 가야지. 저는 앉아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최고다. 엄청나다. 한 번만 더 보려 했는데 두 번 더 봤습니다. 총 세 번 봤어. 오, 엄청나다. 엄청나다. 아, 여기 나오면 나와줘야 마지막 화장실 있나 보다.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엄청 크게 기념품 가게. 아, 마지막에 한 번 더 있네요. 와, 가격대는 좀 비싸긴 한 것 같은데 귀걸이가 하나에 100유로 막 이러니까
근데 되게 색다르다 해야 되나? 구경할 만한 것 같아. 독특한 게 많아. 색다르다. 이런 거는 좀 누가 봐도 어? 이거 가우디 반지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괜찮은 것 같아. 오, 이것도 예쁘다. 오. 꽤 많아. 좋아. 오. 예쁜 게 많네. 오, 이런 화분 같은 거. 네, 이렇게 나가면 여기 카사바뜨유 투어는 완료입니다, 여러분. 와, 재밌었다. 돈값은 하네. 돈값은 하는 것 같아. 왔으면 한 번은 무조건 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너편 왔는데 건너편에서 보는 모습이 제일 예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건물 바로 밑에서 보면은 뭔가 잘 안 보여요. 햇빛도 막 눈부시고. 건너편에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감상을 또 해주는 게 재밌습니다. 확실히 좀 사전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가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 카사밀라를 갈 건데, 카사밀라 가기 전에 여기 카사바요트? 여기 바로 맞은편 지금 건너와 있는 요 건물 쪽이 바로 저의 숙소거든요. 배고파가지고 숙소 가서 파스타 하나 해먹고 그 다음 가야 될 것 같아요. 밖에 사먹긴 비싸. 나는 바로 해먹는다.